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지트리비인트 대상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베트남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지트리비인트 관련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본래 지난달 이제 13일 HLB 컨소시엄과 400억 대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권 양도 결정을 했죠. 지트리비인트가. 그래서 유증이 마무리되면 이 관계사인 넥스트사이언스가 지분을 5.08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29일날, 10월 29일날 이제 임시주총 관련되는 부분과 유상증자 나비빌도 지트리비엔티가 27일 이사회개최를 통해서 11월 16일 연기를 했죠. 요게 이제 지트리비엔티하고 기존의 최대 주주인 지투리 홀딩스 간에 지금 소송 관련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네 건의 어떤 소송이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라든지 각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 해소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오전장에 좀 있었죠. 그래서 네 건의 어떤 이제 가처분 소송이 제기가 된 상태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모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11월 16일 임시주총이 개최가 되면 이걸 통해서 이제 결정된 어떤 상황으로 HLB는 그 결정에 따라서 할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뭐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HLB 그룹으로의 어떤 비인수 관련되는 부분들이 청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뭐 기사들이 오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넥스트 사이언스 주도로 이제 HLB 그룹이 지트리비엔티를 인수하는 이제 목적은요. 지트리비엔티가 뭐 신약 파이프라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부분에 어떤 시너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트리비엔티의 어떤 사업 구조에서 매출의 한70% 차지하는 게 백신 유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MOU를 맺은 나노존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이라든지 향후에 WHO의 어떤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 이런 어떤 유통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지트리비엔티 관련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수가 추진이 되었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자회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기존의 HLB 자회사 관련되는 부분과 시너지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달에 이제 임시주총 관련되는 부분들, 그래서 HLB가 지명한 어떤 이사들을 지지하고,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트리비엔티가 사명도 HLB 테라피틱스로 바뀌고, 기존에 이제 뭐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이제 투자자 레터를 보냈을 때 법원에서 한 가지, 단한 건의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된다면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투자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주, 스트릭하게 뭐 이야기를 뭐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인수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이런 어떤 결정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오후에 보면 또 이제 지트리 홀딩스가 이 항고를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신주발행금지처분 소송에 대해서 지트리 홀딩스가 또 항고했다라고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이제 불복하고 항고하는 부분들이 지트리비엔티 입장에서 보면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몰렴치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법원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지금 지트리비엔티는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래서 항고에도 입장을 고수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시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송이 다시 나왔는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관련해서 소송을 원하는 원고가 지트리 홀딩스죠. 이게 좀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작년도에 이제 베이사이드 3호 쪽에 그 지분들을 양원석 이제 대표가 그좀 매각을 하고요. 그래서 베이사이드 쪽에서 이제 경영 참여형 이제 사모 투자 펀드 회사가 이제 그 지트리 홀딩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지분을 좀 늘리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HLB 쪽으로 이제 이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소송 관련되는 부분이 좀 나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고 취지가 원 결정을 취소한다. 예.
9월 13일이 이제 HLB 컨소시엄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 총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원결정이 법원이 이제 신청을 기각하고요.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항고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고, 요게 이제 28일, 오늘 한 부분이죠. 그 10월 6일날 이 부분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상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제 또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이 내용도 또 살펴봐야 될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기사는 뭐 특별한 기사는 아니고 25일 날 나왔던 이제 부득단 부총리가 2030년도까지 백신 연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베트남이 백신 통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내용이고 요 기사를 좀 한번 보실만 할것 같아요. 이 사이공 이코노미 이제 온라인에 나왔던 기사인데 현지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0일부터 이제 그 12세부터 17세 어린이를 위해서 이제 예방접종 관련되는 부분 이 내용들이 이제 그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자, 보건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화이자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10월 27일부터 이 주사를 시작을 했는데 본래 이제 10월 첫 번째 이제 주사를 뭐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면 이 보건부 관련해 부분에서 어떤 백신을 주사할 수 있는지 발표를 좀 거부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10월 20일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건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을 발표를 안 하다가 이제 10월 26일 그러니까 10월 20일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10월 26일 오후가 돼서 보건부가 화이자로 사용되는 백신을 공식 발표했다. 뭐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응엔쥬엔선 이 이제 그 차관이 철저하게 연구하고 이 보건부 쪽이죠. 그래서 어린이에게 안전한 백신을 사용할 것이라는 성명과 그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분을 보면 보건부가 이런 어떤 지연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이 없다. 지금 정부하고요. 이 보건부하고의 어떤 갈등들이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12세, 17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연령대에 적합한 백신이 베트남에 오래전부터 나왔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게 이제 나노제네 나노코박스 같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당시 이제 그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제조업 형태의 이 백신 자체가 이 어린이들한테는 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들한테 쓰기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이자 백신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부가 신중하고 아동의 안전 확보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허가된 백신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건부가 뭔가 빠르게 정부의 어떤 방침대로 잘 여러 부분에서 지금 잘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보건부에다가 어린이 예방접종 계획이사에 한다고 요청한 이 8월 달에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8월 달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의 어떤 연가 평가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현지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보건부 입장에서 비판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부가 어린이 코로나 예방접종 연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백신 공급이 부족한 주된 이유가 성인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백신 부족이 거의 보편적으로 볼수 있지만 베트남도 국산 백신의 원천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보건부가 많이 늦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도 보건부의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연말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해서 속도를 엄청 올려가지고 삼상하고 좀 나왔으면 8월 달에 이미 나오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 입장하고 보건부 입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늦은지 이 부분을 좀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되는 부분, 안전성과 면역성 관련되는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 부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문서를 자문위원회로 이관을 했는데, 이게 9월, 18일 관련되는 부분, 나왔던 부분인데 거의 지금 한달 넘게 그 뒤에 지금 상황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보건부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유통증명서 발급 제한을 위해서 보건부에 제출하기 전에 추가 고려를 위해서 의약품 및 의약 성분에 대한 어떤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침묵만 있다. 아, 아주 좀 그 좀 질타를 하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나노코박스 라이센스 프로필에서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뭔가 보냈다는데 그 다음에 진전이 안 되니까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명확하게 지금 보건부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베트남의 사람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누락된 경우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안전성, 효율성, 확실히 관련되는 상황이 없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요한 절차를 위해서 몇 개의 문서만 포함된 경우, 나노코박스의 라이센스 제한을 5주 이상 연기를 지금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방접종을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체 인구에서 지금 하려고 하면 지금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뭐 수입 말고 자체적인 이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질의 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보건부에다가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금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답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 잘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게 지금 5주 이상 지났는데도 결과도 안 나오고 그냥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는 어떤 분위기가 현지에서도 지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나노젠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베트남 정시에는 이제 비상장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현지 이제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상당히 좀 깝깝합니다만 현지에서도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기사가 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오늘도 보시게 되면 어제 시간에 좀 빠졌는데 아침에 좀 갭다운해서 장중에 조금 이제 뭐 이걸 뭐 반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침에 조금 올라가다가 결국 이제 떨어져서 1.50, 그 시간에도 한 0.35 빠졌고 오늘 공매도가 조금 늘었죠. 공매도가 보시면 5.87.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4일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공매도가 다시 또 늘어났고 개인들도 지금 4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좀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 어떤 흐름들만 좀 단기적으로 현물에 좀 들어와 있고 여전히 이제 한 4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죠. 제가 이제 4만원이 이제 5만원이 이렇게 이탈을 하면 이 5만원하고 4만원 어떤 박스권, 어제는 제가 이제 저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바닥의 가격이 기술적으로는 4만원대 이제 그 부근 이하에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거래량은 여전히 지금 두 달 가까이 지금 큰 흐름이 없이 그냥 가격이 그냥 스물스물 내려와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10월달 안에는 이 뭐 베트남에서 그 베트남의 어떤 그 언론의 이야기를 보면 보건부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20일까지 뭐 한다고 했는데 그 뒤도 지금 얘기가 없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아니면 이제 나노젠에서 이 산비 관련된 어떤 중간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가 나간다든지 이런 어떤 기사들이 나와야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이 바닥 확인과 이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 지금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좀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뭐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은 어떤 그런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나올지 어떤 흐름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또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